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키와 몸무게가 똑같은 두 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둘 다 키는 160cm에 몸무게는 55kg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BMI라고 하는 체질량 지수 똑같겠죠?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계산하는 체질량 지수 BMI, 바디 매스 인덱스입니다. 둘 다 21.55로 정상이 나옵니다. 이 BMI를 보면요, 23까지가 정상이죠. 그 다음에 23에서 25는 과체중으로 보고 있고요. 25가 넘으면 비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와 몸무게는 똑같지만 이 두 분의 여성 중에서 한 분은 굉장히 위험한 마른 비만에 속합니다. 자, 오늘 제가요, 이 마른 비만이 더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른 비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자가 테스트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마른 비만은 체중은 정상인 것 같은데 주로 내장적으로 지방이 많아지면서 배가 많이 나오고 이런 분들이 대사증후군이 잘 생기고 혈관이 더 잘 막히면서 뇌졸중이라든가 심근경색증, 심혈관 질환이 더 잘 생기고 심장마비가 더 잘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8가지의 어떠한 습관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여기 들어보시면서 몇 가지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로 앉아서 생활을 한다. 모든 일을 앉아서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규칙한 식사, 식사를 불규칙하게 한다. 네 번째가 주 3회 이상 음주를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허리 둘레가 엉덩이 둘레와 거의 비슷하거나 허리 둘레가 더 두껍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살에 탄력이 없다. 근육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많이 나왔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살이 주로 나는 배 쪽이 많이 찐다. 이런 분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 몇 가지 해당되시나요? 사실 이 중에서요, 네 가지 이상 해당이 된다면 그렇다면 마른 비만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사실 마른 비만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체지방 분석을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헬스클럽이라든가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체지방 분석기를 통해서 체지방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기준을 보면 중년인 경우와 노년인 경우에 좀 기준이 다릅니다. 중년인 경우에 체지방률이 남자는 25% 이상, 여자인 경우에는 30% 이상이면 마른 비만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주로 전체적으로 체중은 정상일 수 있지만 몸에 지방률이 많으면서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노년인 경우, 65세 이상인 경우죠. 그런 경우에 남자인 경우에는요, 체지방률이 27% 이상이면서 근육량은 7.26kg per 제곱미터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자, 두 가지 조건이 해당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인 경우는 체지방률이 38% 이상이면서 근육량은 5.45kg per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이 두 가지가 함께 해당이 된다면 마른 비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체지방 분석기를 가지고 측정해 보면 제일 좋은데요. 사실 집에서 간단하게 또 줄자를 가지고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남성인 경우는요, 허리가 중에 가장 두꺼운 곳을 쟀을 때 90cm가 넘어가면 복부 비만이 많을 확률이 높고요. 그런 분들이 마른 비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인 경우에는요, 허리 둘레가 85cm가 넘어가면 체중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마른 비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는 건요,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를 측정을 해서 그 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사실 허리 둘레는 가장 두꺼운 데를 재셔야 되고요. 엉덩이도 가장 두꺼운 데를 재서 비교를 해봤을 때 똑같이 나온다. 1:1이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의 통짜 허리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원래 허리가 좀 더 가늘어야 되죠. 그래서 엉덩이 둘레를 1로 봤을 때 허리 둘레가 비율이 여성인 경우에는 0.85보다 아래여야 되고요. 0.85 이상이면 그러면 당연히 마른 비만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인 경우에는 0.95보다 아래여야 됩니다. 엉덩이 둘레를 1로 봤을 때 허리 둘레가 0.95 이하여야 되고요. 만약에 남성인 경우 0.95가 넘어가면 그것도 마른 비만의 하나의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체중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더 무서운, 과체중보다 더 무서운 마른 비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른 비만인지 아닌지 한번 스스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줄자도 한번 재보시고 또 기회가 되신다면 체성분 분석기를 통해서 체지방률, 근육량 체크해보시면서 마른 비만이 아닌지 확실하게 한번 체크해보신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건강한 생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